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번은 오래간만에 장세가 시장이 올라왔죠. 조정받고 다시 올라왔지만 양봉을 못 내고 오늘 19.8이 올라가면서 어쨌든 전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만에 2763을 찍었고요. 전고점인 지금 2779 40 이걸 넘어가야 좀 매물대를 돌파하는 멋진 모습. 오늘 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외인들의 매수가 강해지면서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매도로 인해서 연기금하고 매도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죠. 어쨌든 간에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 바람직하고요. 더더구나 미국 시장의 기술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가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선 신고가를 내고 반도체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도 역시 인도에 상장하고 있는 상장할 예정인 현대차 때문에 현대차가 상승을 해서 지수를 이끌었고요.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오늘 강하게 5% 올라와서 지금 23만 4천 원, 이제 30만의 목표가를 달성할 수도 있죠. 또 삼성전자도 오래간만에 반등해서 오늘은 대형주들이 전부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지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다. 대형주에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삼성물산이 오르면서 지수만을 이끌었을 뿐이지. 그죠? 큰 수익을 주지 못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어쨌든 반도체가 개별 종목 소부장들이 올라간 반면에 또 하나가 특이한 것은 이제 음식료 대장이 가고 있는 삼양식품이 드디어 70만 원을 넘어가면서 대장 노릇하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 더 멀리 갈 것으로 보고요. 이 3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2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가 83만 원의 증권사 다올 투자 증권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갖고 있는 사람은 꾸준히 들고 가야죠. 아직 뭐 무너진 거 아니니까 강하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특이한 사항은 삼천당 제약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일원들은 슬그 와서 수익이 지금 커졌는데 뭐 오늘 삼천당 제약이 자사주 매입 600억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자사주 매각이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였는데 이것은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임상 실험하는 데 비용을 사용한다고 해서 어쨌든 주가는 그것을 호재로 생각하고 강하게 반등하면서 상당히 수익을 크게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뭐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조만간 아마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장으로 더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끊임없이 주봉을 보면서 대세 상승장은 가고 있다. 2월 달부터. 자, 이제 남은 거는 얼마 남았나요? 전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죠. 따라서 대세 상승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계좌를 얼마나 크게 만들 것이냐가 남아 있다. 자, 이제 넘어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는 또 매물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계좌를 잘 관리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좀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현대차가 가면서 제대로 된 좋은 현대차,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끌이로 매수를 들어가면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양식품도 오늘도 외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역시 외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부 연기금이나 기관은 전부 팔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외인 매수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신고가 행진은 얘는 못했지만 아마 네이버 아니 엔비디아에 아마 이번에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문제는 수율 문제가 가장 첨예화돼서 여러분들은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소부장 기업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매수해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그 종목을 찾아서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 그것을 매수해서 가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찾아서 그 종목 HBM 수혜주를 매수해 가는 전략을 가면 삼성전자보다의 훨씬 더큰 수익으로 여러분의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찾아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힌트만 줬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일지, 그죠?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홀딩스 중에 한 종목이니까 그걸 찾아서 여러분 것이 가수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큰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하고는 수익률에서 게임이 안될 정도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종목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짜시고 그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하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이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중소형주는 못 올라갔지만 대세 상승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종목이 가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종목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를 고민하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